안녕하세요. 한복 입혀주는 남자 경복궁 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저희 야간 개장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씨들과 같이 한번 야간 개장을 이제 갈 경우에 저희 아씨들이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본인들이 야간 개장을 가려고 한다라고 할 그 경우에 입고 싶었던 옷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천하고 싶은 한복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카와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야간 개장 경복궁 창경궁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저희가 야간 개장 갈 경우에 추천해드릴 한복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 이제 일하고 있는 아씨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궁에 가려고 이용을 하시고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씨 혹시 평소에 뭐 입고 싶었던 한복이나 야간 개장 때 만약에 갈 경우에 네, 가게 된다 하면은 입고 싶은 한복이 있으셨나요? 테마 한복. 테마 한복 쪽 있어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건지?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요런 스타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색깔이 네. 들어가서 아.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상의도 추천 어울릴 만한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스테키 ですね. 이쁘다고 생각한 건 좀 네. 이렇게 금색 펄 들어가서 아. 카리어 끼 좀 입고 싶어요. 아, 그렇게요?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밤이라서 네. 아. 밝게 보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야간 개장이다 보니까 밤에는 사진 찍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씨님 추천으로는 밝게 그리고 반짝이로 이렇게 입어가지고 사진으로도 잘 나올 수 있게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네요. 너무 이쁘다고 댓글 올라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다음 아씨분. 아씨 안녕하세요. 평소에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입고 싶은 거 한복 있으셨나요? 창문 앞에 깊이 돼 있는 게 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렇게 좀 아하. 편안하게 깔끔하게 입고 싶어갖고 입혀봤는데 네 아직 없는 관계로 아직 남자친구가 없는 관계로 네 한번 돌려봐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남자 한복은 네 이런 식으로 커플 느낌의 한복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지금 아씨가 입고 싶은 한복은 커플 느낌의 남자분은 전통 느낌 나는 걸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자분은 테마로 이렇게 단아한 스타일의 한복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그 다음 분을 혹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어디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평소에 입고 싶은 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추천해 주고 싶은 한복이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어요? 네. 가볼까요? 빨간색이랑 빨간색을 좋아해서. 색감이 있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나 황진이 이런 그런 스타일이 너무 아, 황진이 스타일 옷으로요. 네. 뭐 미니라든지 미니 한복이요? 강렬한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색깔도 지금 딱 똑같이 맞아요. 입으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번 아씨가 추천해준 한복은 까만색 치마에다가 위에 빨간 색깔 저고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테마 한복이고요. 그리고 네. 섹시한 분들이 입으시면 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진이 좀 섹시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한복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아씨가 혹시 또 있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아씨가 혹시 평소에 입고 싶었던 한복이나 아니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한복 있으셨나요? 저는 네. 제가 입고 싶은 한복인데요. 네. 방금 전 아씨가 소개해드린 거랑은 다른 느낌인데. 네. 보라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모양이 있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거랑 흰색 저고리랑 입으면 되게 단아하고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 딱 이런 식으로 네.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번 아씨가 추천해 주신 한복은 지금 단아한 느낌의 한복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홍색이랑 보라색 이 살짝 섞인 느낌의 치마고요. 그리고 위에 저고리는 마찬가지로 테마 분홍 색깔 옷구름이 있는 그런 저고리입니다. 네. 아, 이렇게도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네요. 혹시 요 한복이랑도 어울리는 저고리가 있을까요? 남자분 거? 네. 여기 남자분 거. 깔맞춤을 하게 되면 네네 보라색 계열이나 핑크색 계열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핑크가 잘 어울리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는 핑크죠 네 핑크. 남자는 핑크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같이 어울려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같이 아까 보여주신 요 한복이랑 세트로 해서 네. 요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커플룩으로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근무하시면서 네.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그런 건 있으셨나요? 사실 올 여름이 엄청 더웠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복을 안 입으실 줄 알았는데 한복 하나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한복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름에도 사실 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근데 오늘도 꽤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Beautiful clothes. Thank you. 입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저희 액세서리와 함께 지금 머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야간 개장 가시나요? 지금 어머니와 따님이 같이 머리를 사이좋게 받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요 분은 혹시 어떤 머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제 이분은 5번 머리 하신다고. 머리를 따가지고 옆쪽으로 내리는 그런 머리를 하신다고 하네요. 하고 지금 한복도 비슷한 느낌으로 입으셨어요. 혹시 이분은 요 아이는 꼬마 아이는 어떤 머리를 하나요? 이렇게 빻고 네. 하나로 다시 합쳐서 이렇게 빻아줄 거예요. 양옆을 따가지고 그리고 네, 하나로 다시 댕기 머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실 거죠? 옆에는 이렇게 빻 좀 보이게끔
아하, 그렇군요. 네. 아, 너무 귀여운 꼬마 숙녀분이.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저희 댕기로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액세서리 사용하셔서 머리 저희 예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 경복궁 가시나봐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I am from? No, where are you going? The palace? 경복 palace? Today is my first day. Ah, your first day? Yes! To Seoul. To Seoul, first day. Yes. Ah. Yes. So, 오늘 한국, 여기 서울에 처음 오셨다고 첫날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야간 개장은 오늘 딱 마지막 날이신데 저분은 딱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경복궁 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야간 개장 이용하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씨 혹시 아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분이셨나요? 아, 저분이신가요? 지연아 씨십니다. 네, 카와이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아신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처음 이제 알바 하기 전에는 한복이 전통 의상이니까 네. 한국인 분들한테 어울리겠다 해서 외국인 분들도 외국인 분들도 네. 어울릴까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셔서 그때 러시아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친구랑 오셨는데 러시아에서요? 네, 러시아에서. 네. 키도 170이 넘으시고 되게 네네. 약간 그러셔서 한복을 아무거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금발 머리도 네 이런 하얀색 꽃사지가 좀 더 예쁘게 화려하게 한복이 외국인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느꼈어요. 저희 한복이 참 어떻게 보면은 동양분들한테만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니면은 동양분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저희 일하시는 아씨 말로는 이제 서양분들도 특히 금발이신 분들도 굉장히 한복이 잘 어울리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오셔가지고 저희 경복궁 또 가시고 예쁜 한복도 골라서 많이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야간 개장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 개장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야간 개장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이번 야간 개장이 올해 마지막이 아니고요. 네. 8월 달은 아쉽게도 마지막이에요. 네. 8월 달은 이제 야간 개장은 더 진행을 하지 않고요. 9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네. 오실 분들은 9월 이제 추석도 껴가지고 야간 개장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나 아니면은 9월 말쯤에 이제 한복을 입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야간 개장도 진행이 되니까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연인분들, 친구분들이랑 같이 경복궁 야간 개장 놓치신 분들 그때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야간 개장은 무료 입장이긴 한데 티켓을 구매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 예매는 안 되시고 티켓을 사전에 전날 5시쯤 구매를 5시 이전에 구매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티켓 구매하신 다음에 한복남으로 오셔서 한복을 예쁘게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이나 아니면 창경궁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까 추천받았던 그런 한복들이고요. 저희 한복남에 참 인기가 많은 한복들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복 입혀주는 남자 경복궁점이었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땡큐.